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1944년 1월 식구에게 학병 지원 증명서를 보였다. 기도로 밤을 일구던 엄마가 주저앉아 울었다. 저녁에 누나들이 달려와 그의 검은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울었다. 그는 몸 안에 눈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끝끝내 다 울어버리는 식구가 애틋했고, 그런 식구와 무릎을 맞대고 앉아 밥을 나누어 먹는 것에 안도했다. 그는 깊은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성모당으로 나가 사진을 찍었다. 이모와 엄마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양옆에 조카들이 서서 두 팔을 몸에 붙였다. 그 뒤로 자식들이 줄지어 섰다. 아침부터 서두른 엄마 뜻을 식구 모두가 헤아렸지만 사진기 앞에서 어떤 낯빛도 꾸밀 수 없었다. 그가 온 힘을 끌어모아 웃었다. 마지막 날 밤 엄마가 막내 아들 옆에 나란히 누웠다. 수아나, 자냐? 넌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다. 아홉 달 동안 내가 내 배를 알아낳은 내 자식이다. 헌데 나는 그게 싫었다. 나이 마흔에 큰딸과 같이 배가 불러 애를 낳을 참이니 나무 세 바퀴 딱 좋은 꼴 아니냐. 문 밖으로 어찌나 설고 그걸 어쩌지 못해서 네 애비 원망하는 날이 잦았다. 포대기에 쌓인 널 보니 반듯한 이마며 처진 눈매, 큰 귓볼에서 둥근 어깨까지 날 빼박은 내 자식이어서 차마 널 안고 젖을 먹일 수가 없었다. 없어서 네 누나한테 맡겨두고 온열 온기감 앞에 앉았다. 전 몸살이 올라도 널 먹이지 않았다. 보름이 넘도록 넌 누나 젖을 물었다. 네 어미가 참 모질고 참 모자랐다. 네 매형이 널 들쳐업고 뛰어왔다. 허옇게 질린 네 매형 얼굴을 보고는 떡맷자루를 놓고 주저앉았다. 불강아지처럼 마른 몸이 축 하고 늘어졌다. 입술이 벌었고 숨이 가빠서 벌써 숨이 남았을 때 견진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매형이 주교관으로 널 안고 뛰는데 어쩐 일인지 난 멍울전 가슴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가슴을 끌어안고 울면서 따라가지를 못했다. 네가 살았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손등이 하얘지도록 주먹을 꼭 쥐고 앙앙 울면서 네가 살았다.
네가 살았다. 그제야 입 벌려 우는 너한테 젖을 물렸다. 젖을 밀어낼 때마다 마른 어깨를 꼭 안았다. 무명천으로 자꾸 흰 배냇니를 닦으면 넌 혀로 입술을 핥았다. 성질 머리가 뚝뚝하고 낯빛이 떨디떨버서 저것이 젖 안 물린 날이 새삼 서러워서 저러나 얼른 업고 성가를 불렀다. 부지를 마라 사나운 바람 잠드신 아기 놀라서 깰라 차장 차장 귀연 수아나, 수아나 자냐? 차장, 차장, 귀연 아가, 바람아, 차람, 고요히 자라. 그러니 꼭 살아 돌아와라. 두 주먹 꼭 쥐고 살아서 와라. 그때처럼 살아서 와라. 맵고 시린 바람을 어쩔 거나 우리 강아지 어쩔 거나 그는 이불 속을 더듬어 엄마 손을 찾아 쥐었다.